사랑해요, 미사.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아름다워요.
어둠의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엔젤. 엔젤이 된 청년입니다. 이것봐, 지금 포즈도 말이야. 어? 아주 건방지게 아이돌, 아이돌이. 자,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기뱅인데요. 우리 연말이니까 특별히 아이돌 포즈 한번 부탁해볼까요? 아이돌 포즈! 심승생숭하네요 제가. 아, 일주일 동안 이것만 기다리고 살았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면 와주셔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많이 받으라는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드럼을 치고 있는 이정길입니다. 귀 아파. 아, 여러분. 네. 아직 하는 말이야. 아, 예, 여러분.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 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못 들려요.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마이크 좀 잠깐 닦을게요. 예? 물 좀 주사 안 해도 돼요. 네. 아, 여러분. 네, 저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어제 특별상을 받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연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17년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저희 콘서트 해프닝 콘서트 오늘 마지막이지만 그리고 내년에 해프닝 콘서트 또 있으니까요. 아, 올해는 진짜로 미친 듯이 한번 하고 싶었어요 콘서트를. 아, 얼마만큼 내가 콘서트를 하면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아, 한번 그래서 올해는 미친 듯이 한번 공연만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약간 좀 무리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했는데 무리였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콘서트는 이렇게까지는 많이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국카스텐이 되겠고요. 늘 공연장에 빠짐없이 와주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공연장에서 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고 나중에 저희 교과서에 실린 거 아세요? 저희 밴드가 교과서에도 실렸대요.
정말 아무것도 저 되게 많이 모자란 밴드라는 것을 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국화세 최고다 뭐 이렇게 항상 뻥튀기해서 얘기하지만 모자란 거 많지만은 저희 2017년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단단한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집안에 화목하시고 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큰 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국화스리였습니다. 지독한 향기를 내뿜어 슬아린 분위를 내려
있었어요. 부산. 너무 많이 오지 기운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외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